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아, 메탈리카 더비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 우리 나이 때 메탈리카 메가데스의 추억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. 그렇죠. 뭐 싫어하든 한 곡쯤은 무조건 들어봤다. 맞아요. 뭐 메가데스는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. 그렇죠. 그죠. 딴 거 못 들어봤어도 이건 분명히 들어보셨을 네, 네. 거고. 메탈리카 똑같죠. 아무리 내가 다 싫어해도 엔터 샌드맨은 들어봤을 그쵸. 것이다. 뭐 마스터 오브 퍼펫은 들어봤을 네, 것이다. 그렇죠. 네, 예전에 그 프리워드에서 투데이스 기어 하셨던 정 실장님 있거든요. 정 실장님 결혼식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. 신랑 입장곡으로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을 주시더라고. 이게 약간 좀 너무 그 시대를 살아왔던 걸 너무 티낸 게 아닌가라는 뭐, 생각을 하면서 멋있긴 한데 네. 뭐 결혼식 자체에 뭔가 파멸을 좀 그러니까 하필이면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이야. 예, 우리 세대에는 정말 이 메탈리카와 메가데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밴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맞아요. 은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아하진 않았더라도 모를 수는 없는 밴드들이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메탈리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메탈리카 카피하면은 우와 이거였기 때문에 그때 또 기타 키즈들한테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니까 메가데스가 기타를 잘 치냐면 그 메탈리카 기타 자체로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근데 이제 메가데스 좋아하는 팬들은 훨씬 더 테크닉이 어렵고 멜로디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봤자 이제 메탈리카 팬들 그래봤자 히트곡이 훨씬 더 많다 뭐 약간 왜냐하면 커크 형님이 위대한 기타리스트이긴 맞으나 약간 좀 솔로가 대부분 좀 단조롭다라는 평이 좀 많잖아요. 있죠, 그리고 이제 와우를 너무 남발한다. 그래서 이제 그 커커엠의 형도 그게 약간 컴플렉스였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네네네. 그 그렇죠. 본인의 이제 다른 그 당시 때 이제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기타리스트들에 비해서는 제가 봐도 약간 좀 그 실력을 굳이 급을 나누면 약간 좀 떨어지시지 않으셨나. 하지만 작곡 능력과 그렇습니다. 리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셨다. 리프 생산 능력은 둘 다 지구 최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쨌든 컴플렉스도 있고 바가 많은 만큼 까도 많았지만 근데 결국엔 둘 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논란의 레전드죠. 여지가 없는 전설의 기타리스트들이 그쵸? 됐잖아요, 둘 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논쟁은 좀 무의미한 맞아요. 그런 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나오는 네, 이야기고 맞아요. 지금 와서 뭐 누가 1장이니 2장이니가 사실 필요가 없죠. 지금은 둘 다 레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더비의 그 어떤 재미진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메가데스의 이제 메탈리카에 있다가 나가서 메가데스를 차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좀 기여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개로만 비교를 해보도록 네. 할게요. 일단 가격은 1,000만원, 2,200만원입니다. 네네네네. 그리고 전장은 데이브 머스테인 조금 더 길어요. 112.5cm, 커크 해밋은 110cm, 그리고 3.22kg, 2.86kg, 두께는 40mm, 33+2mm, 12프렛 뒷둘레는 76mm, 81mm. 커크 해밋이 바디는 좀 더 슬림한데 넥이 좀 빻다고 데이브 머스테인은 이 피지컬이 다른 데가 좋은 반면 넥이 좀 더 착용감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탑은 커크 해밋은 없고 데이브 머스테인의 피게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. 바디는 둘 다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너트는 그래프텍, 터스크, 코리안 이런 차이가 살짝 있고 이 너트 너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에 43.053mm, 커크 해밋은 39.12mm로 여기는 굉장히 좁고 여기 넓은 넥을 넓은 그 지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판도 커크 해밋은 로즈우드, 데이브 머스테인은 에보니로 상당히 그 실측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깁스는 대부분 24.75인치 즉 629mm를 스케일로 사용하는 데 반해 데이브 머스테인은 25.5인치 648mm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프렛도 데이브 머스테인 24프렛, 커크햄이 22프렛 상당히 다른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. 픽업도 세이머 덩컨의 데이브 머스테인 스래시 팩터 픽업이 두 개 들어가 있었고 오늘은 T타입 험버커 두 개입니다. 네, 요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스펙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당시 때 리뷰할 때는 저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몰랐는데 정말 취향이 확 갈리는 게 달라요. 느껴집니다. 뭐 심지어 저런 디자인이나 헤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커크햄이 처음 이제 만졌을 때 느낀 거는 무게. 와 정말 가볍다. 2.86kg. 이 2.8 가는 스트랩도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2.8은 거의 뭐 뮤직맨 이런 기타들 나와야 2.8이 나오는데 정말 가볍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
지금까지 기탑 역대 가장 비쌌던 기타 커크 헤밋의 머피렛 바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우, 좀 더 자글거리는 느낌이죠. 네. 세팅은 같거든요. 네. 지금 진짜 좀 더 자글거리는 것 같긴 해요. 네. 오. 사운드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. 그죠?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네. 사운드의 그 성향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. 네. 이따가 비교해서 청취해 보는 거 아주 기대가 되네요. 네. 오. 좋습니다. 이제는 커크 형이라면 어떻게 쳤을까 두 트랙 가볼게요. 그죠? 벌써 웃겨. 야, 진짜 김은총 악마의 재능이다. 뭐 약간 그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. 야, 이런 거 녹여내는 거 진짜 뻔뻔하게 잘한다. 네, 가볼게요. 이거는 네. 이런 스타일이 좀 있긴 한데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 네. 아이디스페어를 약간 생각하면서 아, 좋습니다.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2에 삽입됐던 아이디스페어라는 곡이 있었죠. 거기에 나오는 약간 스타일로 네. 해봤습니다. 근데 하지만 살짝 메탈리카 냄새가 나게 그죠? 해봤습니다. 근데 뭐 별건 없어요. 네. 그게 그 리프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. 자, 그럼 커크의 대명이 솔로를 친다면 어떻게 칠 것인가? 좋습니다. 네. 벤총씨가 흉내내는 게 진짜 제일 웃겨요. 네, 밸런스 데이브 머스테인이랑 똑같은 네. 밸런스로 한번 잡아볼게요. 네, 커크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아, 소리가 아주 뭐 묵직하고 네.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솔로 네, 빼고.
네, 그럼 바로 데이브 머스테인 돌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확실한 건 둘 다 겁나 멋있어요. 둘 다 겁나 멋있고. 그러면 그렇게 백킹 두 개만 들어볼까 봐. 네. 네. 그렇죠. 네, 이번에는 커크. 이게 약간 커크가 조금 마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그 서스테인적인 부분에도 봤을 때 지금 데이브 다시 들어보면 그죠? 좀 조금 더 그 우리가 그 모르겠어요. 그 데이브 형님이랑 커크 형님이 스타일이 좀 확실히 다르잖아요. 음악도 다르고. 그러니까 데이브 형님은 조금 더 멜로디적인 리프가 많고 메탈리카와도 극단적으로 줄주작 줄주작 뭐 이런 맞아요. 이제 이 다운 피크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매트하게 소리가 나야 리프가 또 잘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더 데이브 머스테인 좀 수분감이 조금 더 있고 사운드가 맞아요. 커크 해밋은 들어보면 약간 커클커클한 느낌. 커클커클한 거 들어보죠. 네. 이거랑 우리가 이제 사이드 리프로 쳤었던 확실히 수분감이 더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를 한번 솔로로 들어보죠. 이게 수분감이 진짜 형이 딱 표현을 잘한 것 같아. 커크 형은 건조하죠. 네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. 느낌이 확 다르고 이게 녹음해 보니까 티가 확 나네. 그러니까요.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. 뭐 기타도 들어봤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풀가에서 이제 쳐봤는데 앰프 쳐봤을 때는 이렇게 1대1 대결 안 해봐서도 좀 잘 못 느꼈지만 이 두 시그네처는 정말 시그네처가 맞다. 맞아요. 제대로입니다. 제대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데이브 형님 시그네처 사면 똑같은 마샬 앰프도 뭐 물리면 그 형님들이 내던 소리가 거의 나요. 그리고 뭐 커크도 마찬가지고 데이브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 분의 시그네처는 앰프에 좋은 앰프 잘 꽂으면 그 소리가 났다. 라는 게 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느낌이 좀 데이브 머스테인이 좀 플라잉 V 생물 느낌이면은 커크 해밋은 플라잉 V 약간 반건조 느낌이 살짝 감칠맛이 좀 더 있어. 근데 좀 그 많이 건조해. 꺼끌꺼끌한 그 느낌이 있어요. 좋습니다. 네, 좋네요. 이렇게 사운드 비교를 해봤고요. 자 은총 씨 여기서 자 되팔이 안 돼. 되팔이 안 되고 무조건 해야죠. 데이브 머스테인 두 대 준다. 커크 해밋 한 대 준다.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소리로 데이브 형님을 택하겠습니다. 오 좋아요. 자 현피님 커크 해밋 한 대. 건우는 커크 한 대. 저는 데이브 머스테인 두 대 가져갑니다. 이게 약간 은총 씨랑 저랑 의견이 같은 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활용도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커스텀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아티스트의 본질을 잘 담았냐라고 하면 커크 쪽이 좀 더 확실하게 담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스래시 메탈 좀 더 포괄적으로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기타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데이브 머스테인 쪽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나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때
어떻게 가져가겠는지 본인의 취향을 한번 이걸 듣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트랙별로 분리해서 듣지 않으면 둘 다 엄청 멋있는 깁슨의 그거는 개인 맞아요. 사운드가 나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슥 들으면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같은 계열의 사운드이기는 해요. 하지만 분명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고 아티스트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특성을 잘 봤습니다. 아 오늘 메탈리카 더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아까 방건조라고 했는데 방건조에서 이제 방건조 되기 전에 오징어가 약간 올리브에 살짝 됐는가 아니면 그냥 진짜 해풍 맞아서 방건조가 돼버렸는가 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요 미세한 차이가 정말 기타의 사운드 정수를 바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정말 스래시 메탈의 레전드들 네, 데이브 머스테인과 커크 해밋의 메탈리카 더비 재밌게 잘 봤고요. 다음번에도 이런 거물급 셋 다음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석 미션을 양산배달의 코딩 타임스.